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7월 3주간에 여러분과 순종에 관한 주제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이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이제 믿음의 실험실. 우리가 뭐 익히 젊은이 교회 생활을 젊은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수없이 많이 들었던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실험이야말로 순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험이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7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험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권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 이미 알고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알게 되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그동안 하기 어려웠다면 그 부담이 기쁨의 순종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실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궁금해합니다. 잘 몰라서 믿음의 실험을 하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믿음의 실험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 말씀에 따라 이끌려서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순종의 훈련,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참 평안한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다 이제 뭐 저녁 드실 텐데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있기 때문에 예배 후에 돈 걱정 안 하고 식사를 대부분 하실 것입니다. 또 이제 밤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 잠자는 시간을 가지시겠죠. 근데 집이 있으니까, 내가 머리 둘 곳, 잠잘 곳이 있으니까 아무 잠잘 곳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배 후에 갈 곳이 있고 또 먹을 돈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잠잘 곳, 먹을 걱정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이번 주에 일정을 잡고 이번 주에 내가 소화할 스케줄을 생각하게 되죠. 부담 없이 그렇게 이번 주 일정을 잡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당연히 밥 먹는 것처럼, 잠잘 곳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으로 가는 것처럼, 건강하니까 이번 주 금주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내가 믿고 살고 있는가? 믿는 구석이라고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믿는 구석이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여기고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저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전능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죠, 전능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정말 염려가 없고 정말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실험은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다른 대상을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편합니다. 입술로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정말 그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드물죠. 적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지 않는 것이에요.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배운 지식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는 생각이고 내 경험이 정확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래야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듣는 것은 아, 주님이 그렇게 그 청년,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더라. 주님이 이런 일을 그 나라에 이렇게 이루셨다더라.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보러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사실 주장할 것이 없어요. 가지가 무슨 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붙어있지 않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과의 연합에 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만약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럼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 지금 삶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생명력을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서 필요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듯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설교 첫 번째 고별설교 파트거든요. 저의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참 뜻깊은 말씀입니다. 저희 장인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암투병을 한 2년 이상 하셨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식구들이 다 병원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보통 이제 귀가 제일 늦게 다친다고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장인어른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잠깐 저희 장모님과 제 아내와 처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저와 장인어른이 둘이 그 있던 병실, 그 병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내, 처제는 짐 챙기러 갔고 저와 장인어른 둘만이 있는 이 시간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말씀을 읽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생각났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의 이별이 끝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님 온 식구가 만나게 될 테니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아버님 평안하게 떠나가셔도 됩니다. 주께서 우리 가족을 돌보실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이 14장부터 쭉 읽어가고 소리내서 읽어가는데 아버님도 물론 듣고 계셨지만 제 마음이 그 가운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집안에 기둥과 같은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가족이 의지하고 이 시간 붙들어야 할 분, 붙어야 있어야 할 가지인 우리가 붙어야 있을 분은 예수님이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버님은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 도중에 소천하셨어요. 아버님 옆자리 소천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또 은혜 또한 입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태가 주 안에 거하는 상태일까요? 도대체 어떤 상태가 그런 것일까요?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 사람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결정이 됩니다.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영상, 드라마에 심취되어 있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것에 심취되어 있을 때 온통 생각이 거기에 다 팔려서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그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때로는 엉뚱한 선택,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돈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고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요. 성취, 성공, 권력, 그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길, 방법, 그것이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생각, 주님이 원하는 판단, 주님이 뜻하신 계획,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보는 것. 그러니까 그 속에는 주님의 품어주심이 있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의 품 안에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영향력과 주의 권위 아래에 속한 상태가 바로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님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들려주고 있는 선악과 범죄의 핵심이죠.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고 죄의 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에 거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 그 자체였어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 자체였어요. 거기서는 참 기쁨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지요.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고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여러분은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십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에 여러분이 속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결정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걸 선택하고 그걸 결정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최근에 한 청년과 제가 세례문답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일러주시기를 목사님 청년은 청각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례문답을 하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어머님께서 말 훈련을 시켜주셔서 입모양을 보고 들리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훈련을 시켜주셔서 자기 의사표현이나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서 세례문답을 진행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님께서 신앙교육을 해주셔서 분명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 말씀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 채 예배에만 참석해 왔었는데 목사님 제가 최근에 설교를 듣게 됐어요. 설교를 처음으로 설교 말씀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서 모니터 상으로는 그 이해가 잘 안 된대요. 또 수어를 할 줄 아는데 수어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지만 수어는 좀 능숙하지가 않아서 예배 용어가 어색해서 잘 몰랐다 그래요. 어떻게 알았나? 어떻게 예배를 들었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청년의 바나바 청년이 청년과 관계를 맺고 이제 그 청년을 마음을 다해서 양육을 하면서 청년의 사정을 알고 청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같이 드리자고 그 바나바 청년이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서는 그날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그 바나바 청년이 PC를 들고 와서 다 타이핑을 일일이 친 거예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타이핑을 치고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은 그 모니터를 통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처음으로 라이브로 그렇게 예배를 현장 설교 말씀을 눈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마침 언제 설교였냐고 물어보니까 6월달 금요성령집회 김용희 선교사님 오셨을 때거든요. 거의 2시간 동안 그 타이핑을 쉬지 않고 다 쳐서 그 청년이 그걸 보고 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나눠주는데 아, 목사님 처음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바나바 청년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청년이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마음을 품게 됐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을 양육하다가 그냥 문득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소원이 품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것이죠. 너가 도와줄 수 있다. 너가 도와주라. 그 마음을 청년에게 주신 것이죠. 청년이 목사님,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고 싶고 복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 그것에 순종해서 그렇게 청년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 마음일까요? 누구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순종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 영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의 반응, 순종이 그 청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주목하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가지는 나무에 떨어지지 않는 것.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흘려보내기만 하면 다 주님이 하시는데, 다 주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를, 우리의 순종을 재료 삼으셔서 누군가를 세우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눈으로 들리는 설교를 들었던 자매가 질문을 그 세례문답 때 하더라고요. 너무 듣고 싶었던 설교 말씀이었는데 듣는 순간에는 특별한 감동보다는 사실 그런 마음이었대요. 아, 이런 말 하고 계셨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네. 그렇게 알게 된 것. 어떤 특별한 감흥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답니다. 꿈.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 물어보니까 꿈속에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꿈을 꿨대요. 땅바닥에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리고 그 꿈이 너무 신기했대요. 자기는 평소에 꿈을 꾸지 않는데 그 예배드린 날, 예배를 그렇게 처음 설교 말씀,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듣게 된 날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무슨 꿈입니까? 제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바로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은 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곳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좀 위험한 것 같다. 근데 목사님, 이 꿈 어떤 꿈이에요? 물어봐서 글쎄요, 나도 한번 이 꿈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정말 근데 새벽마다 저도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며칠을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말 섬광처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아, 이 꿈이 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말씀의 비가 이 청년의 심령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구나. 아, 그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비가 땅에 쏟아지는 꿈,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 가뭄이 해갈되고 갈라져 있는 땅에 다시 생명력이 샘솟듯 말씀의 비가 이제 성도님의 심령에 뿌려져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 속에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의 단비를 장맛비와 같이 넘치도록 내려주시려나 봐요. 그 바나바 청년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순종을 통로 삼아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심령의 메마른 갈급함, 막힌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놀랍게 채워질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에게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설교 원고를 먼저 미리 보내줄게요. 그 설교 원고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순종으로 반응한 청년도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세례문답을 한 청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듣는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5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근데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어가 그에서 너희로 바뀐 점과 또 내가 그 안에 대신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바뀌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어서 내 영혼의 살아 역사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고 또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게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 말씀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구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겠지요. 말씀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는 것을 같이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절대로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억지로 노력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반드시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거할 때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순종은 속죄의 은혜를 입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서 고백했던 복음은 나는 죽었습니다 였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먼저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옛자는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주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노릇하던 옛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실 때 거기서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죄의 종노릇하던 옛자, 불순종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내 옛자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어서 본성에 따른 죄의 유혹이 침투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곳에서부터 영원토록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내 옛자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에 끌려가던 옛자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단순합니다. 순종이죠, 순종. 아니, 뭘 더 이렇게 주장하고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순종이 안 된다면, 죽지 않은 내 자, 엄밀하게 말하면 여전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리하신 옛자,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람 앞에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 앞에 이것이 선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가 먼저 있는 것이지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번은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건 우리처럼 다 알았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심각하게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참으로 부유하지만 난 가난하고 그분은 강하지만 난 약하고 그래서 붙어있기만 하면 풍성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더 노력하고 더 순종하려고 애쓰고 더 결심하고 그랬지만 그게 잘 안 되신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믿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실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물의 외형뿐이고 그 실체는 믿음이 제공한다. 우리는 실체 안에서 쉴 수 있고 실체의 공급을 받아 살 수 있다. 믿음으로 마음에 거하신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능력이고 참된 생명이다.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바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예요. 나 자신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의 소망이시고 근거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붙들어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순해져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지고 죽은 자에게는 순종 외에는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이지 주가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이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모든 것은 다른 것은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는 통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고 만났고 깨달았고 알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당연한 수순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의 실험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예요. 순종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통로가 스스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맺어주시는 열매를 보게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이 얼마나 복되고 편안하고 또 능력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일에 있어서 눈이 열리면
완전한 순종을 아마 다들 하려고 할걸요? 순종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의 사랑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사실요, 엄청난 수고는 포도나무가 다 감당합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흙 속으로 뻗쳐서 계속 그 자양분을,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습도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얼마나 그 나무가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모든 영양을 얻고 고군분투를 그렇게 해서 줄기를 타고 가지로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가지를 통과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통로 가지는 막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막히지만 않으면. 주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다른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붙어 있으면 자라고 때가 차면 열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주님의 일을 자꾸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자유함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믿음의 실험, 또 순종의 어떤 영역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구약에 23,145구절이 있어요. 신약에 7,957구절, 총 31,102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는데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우리를 통해서 주가 하실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통로로 온전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옛자아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내 옛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나도 죽은 십자가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자아는 힘을 잃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도 꺾였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와 연합한 자로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이 기쁨에 되는 당연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종하라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야, 너가 도와줘라. 야, 너가 좀 섬겨라. 난 그 일을 너가 좀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야, 너가 기도해라. 마음의 원망, 불평 이런 거 제거해라. 인내해야 된다. 야,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가 정직하게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 사랑만 해야 된다. 아낌없이 주어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오직 주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하셔서 순종을 통하여 주가 맺으실 열매를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이 삶 속에서 실행되기를 원하는데, 순종을 통하여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순종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각 심령 가운데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아버지 결단,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주님 나로 나에게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먼저 보여주신 순종,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맺으신 열매, 앞으로 맺으실 열매를 보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부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영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동기와 능력 그 자체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실험을 해야 할 말씀을 부어주시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부어주셔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거기서 해야 할 순종,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말씀의 영향력 안에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주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살아갈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이겨나갈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고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해야 할 순종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순종,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실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각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을 담비와 같이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담비와 같이 내려주십시오. 말씀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들어야 할 말씀, 살아가야 할 말씀, 이해야 할 말씀, 믿어질 말씀이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승리를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취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우리들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또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께 순종으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저희들 안에 더욱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서 나도 죽은 십자가임을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 이제는 주님께 순종만 하며 아버지 정말 순종을 통하여 주를 경험하고 주가 맺으실 열매를 보는 기쁨이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각자 심령에게 정말 주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영역 있습니다. 주님, 그 소리를 단순히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께 반응하며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보는 은혜가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주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합된 자의 복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주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 중인 팀들 있습니다. 주여 선교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시작될 베델감리교회 또 우리들 교회 선교 가운데 주께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밟는 땅마다 살아계신 주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모든 청년들이 증인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뿐만이 아니라 주가 하시려고 하는 일에 막힘없이 우리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포도나무이신 주 안에 붙어 있기를 결단한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를 믿는 주를 믿기를 다짐한 모든 청년들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